안녕하세요, 여러분. 속 시원한 속담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속담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라는 속담이에요.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놓았다 라는 얘기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다 라는 말이고요.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라는 말은 그 구해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달라고 요구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는데 감사하기는커녕 구해준 사람의 물건을 달라고 요구한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말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었더니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트집을 잡는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속담에서 낯선 단어는 아마 보따리이겠죠. 보따리는 옆에 있는 사진처럼 보자기라고 하는 천으로 물건을 싼그 자체를 보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보자기에 물건을 싸서 꾸린 뭉치, 떡보따리는 떡을 싼 보따리고요. 책보따리 그러면 책을 싼 보따리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의 모양이 바로 보따리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인 그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1차적인 뜻이지만,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 이야기,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따리,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 뭉치를 세는 단위로 한 보따리, 두 보따리, 세 보따리, 이 보따리가 여러 개일 때그 단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책 한 보따리, 이렇게 되면 보따리가 하나가, 헌책을 싸놓은 보따리 하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에게는 요즘은 다들 가방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보따리 들고 다니는 사람 보기 어렵지만, 그렇지만 보따리라는 말은 아직 한국 사람들에게 좀 친숙하지요. 옛날 이야기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따리,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라는 속담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는데 감사하기는커녕 구해준 사람의 물건을 달라고 요구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속담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었더니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트집을 잡는다, 물건을 빼앗는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속담을 좀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도 광수와 지민이의 대화를 보려고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광수. 지민아, 지난번에 발표 준비를 도와줘서 고마워. 지민. 발표는 잘했어? 광수. 잘했는데 그 바람에 또 발표를 맡게 됐어. 너 때문에 곤란하게 됐지 뭐야. 이번에도 네가 책임지고 도와줘. 지민. 어머,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란다더니 네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자, 여기서 보면 광수는 자신이 발표를 잘한 덕택인데, 지민이 덕분인데, 그것을 너 때문에 또한번 일을 하게 돼서 곤란하게 됐다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지요. 그래서 지민이가 광수에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당연한 감사는커녕 엉뚱한 요구를 하는 경우, 이럴 때 또는 핀잔을 주는 경우, 이럴 때이 속담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라는 말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는데 감사하기는커녕 구해준 사람의 물건을 달라고 요구한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속담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었더니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트집을 잡는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속담도 재미있으셨는지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또 댓글에 궁금한 속담, 질문 주시면 제가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